이 씨가 하도 이제 소속사 디스를 하고 다녀서. 아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명예 이사인데 재계약 시즌에 특이 조항이 생겼다고. 어? 진짜요? 아, 그니까 저는 그 회사를 디스라기보다는 첫 시발점이 뭐였냐면 욕하는 줄 알고 메모해놔야지 시발점. 네. 그때 그 라디오 스타에서 용화 씨랑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제 얘기를 엄청 한 거예요. 근데 결코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용화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든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. 다재다능이에요. 사실 제가 오히려 용화한테 연애하라고 하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좀 일탈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홍기랑 반반 좀 섞였으면 좋겠구나. 홍기는 자, 일탈만 해요. 이 팔자에 예,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걸 보고 그냥 SNS에 그 라디오스타 제작진분들 이거 보시면 저 다음 주에 좀 섭외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섭외가 됐어요. 와아 이거 보시면 네, 너무 화가 나서 썼는데 근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. 섭외 왔는데 이거 나갈 거냐고. 나가지 안 나가냐고. 회사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괜히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다.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왜 건드냐고. 나 왜 건드냐고. 역시 선배님이야. 무서워. 왜 저 그럼 내 얘기를 하지 말든가.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완전 반항아만 되어 있고 이거는 좀 정정을 하러 가야겠다. 그래서 진짜 갔죠. 그 이후로 어떻게 그 방송을 보고 회사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좀. 근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회사랑도 얘기 잘 안 했어요. 정말 뭔가 너 밥을 뭘 먹었어 할 때만 해도 싸울 그런. 아 진짜 실제로 갈등이 좀 있었나?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안 맞았어요. 안 맞았어. 서로가 하는 얘기를 안 귀담아 안 들으려고 했고. 아, 근데 저 일을 오래 했죠 같이. 저도 있으니 20년? 그래 그러면 그럼 그럴 수 있어. 네. 맞아 맞아. 맞지 그게 맞죠. 최근에 그럼 다툰 적 없어요? 있죠. 근데 회사 나올 생각은 안 하네. 명예이사니까 또. 아 그렇게까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. 모르는 거지만 사실 제가 FNC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제가 밴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밴드로서 맞아. 케어를 잘해줄 수 있는 회사는 FNC밖에 없을 것 같아서. 밴드에 대한 사랑 애정이 있고. 네. 그래서 맞아. 가끔 다툴 때 막 그런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죠. 네. 재계약할 때 뭐 특이 조항이 뭐예요? 아 갑자기 빨간 글씨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어 계약서에. 빨간 글씨 잘 없는데. 이게 뭐냐고. 그러니까 글씨도 크게. 뭐라고? 크게. 회사 뭐 아티스트가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. 실패.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게 크게 적혀 있더라고. 그냥 어이가 없어. 이게 뭐예요? 아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나 물어본 거야? 20년 전 계약서에도 있던 건데 제가 몰랐던. 아 원래 있던. 아 이제 보인 거구나. 그거를 잘 보라고. 빨간색으로. 확대를 해서.